여러분이 이제 세븐을 풀 때 몇 가지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문제 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마치 토크쇼처럼 그냥 들으시면 돼. 뭐 엄청나게 적을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 이 실전반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중급반이랑 다른 걸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예전에 토익 공부한 사람이라든지 뭐 과거 했던지 현재 지금 뭐 독학을 하고 있건 인강을 하고 있건 뭘 하고 있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우리 반에 오기 전에 했던 패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파트 7 문제를 풀 때 보통 옛날에 많이 했던 거 생각해 보면 보통 파트 7 풀라고 하는 뭐 인강이라든지 또는 여러분의 뭐 현장 강의 중급 이라든지 특히 인강 같은 데 막 유튜브 같은 데 그런 짤막짤막한 강의에 보면 파트 7 풀 때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 뭐냐면 한두 문제 푼 거 보면은 자 여러분 보기에서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게 본문에 있나 찾아봐요. 그럼 있지. 그쵸? 있어.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알려준 다음에 자 여러분 이 단어 봐봐요. 야 이 단어는 패러프레이징이 보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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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자 있나 봐봐요. 있지. 그거 왜 있게? 원래 있는 지문 가지고 하니까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게 있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보기에서 자꾸 올라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있어. 근데 신기하게 그런 인강이나 강이나 뭐 여러분들이 그런 짤막짤막 강의에 보면 다 있어. 그런 거 훅강이라고 그러거든. 훅. 마치 여러분 내가 우리 파트 2 얘기할 때 절대로 그 기존에 나와있던 요령들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했던 뭐 유사어라든지 아까 우리가 그 봤잖아. 예문에서 파트 2 할 때 봤지. 내가 봐, 막 내가 일부러 비웃으면서 X 그면서 얘 때문에 하지만 걔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 아까 우리 인터 문제도 그랬고. 그렇죠? 그거 말고도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재가 기출문제집이잖아요. 나중에 한번 봐봐. 스크립트를 한번 봐봐. 정답이 되는 게 과연 우리 시중에 나와있는 유형들일 때 그렇게 해서 과연 풀면 얼마나 많은 오답이 나오는지 봐봐. 특히 우리 실전반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한두 개 가지고 우리가 다투잖아요. 이해됩니까? 두 개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 개 틀린 사람은 두 개 틀리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우리가 막 15개 틀린 걸 10개 틀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우리가 한두 개를 줄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손해를 봐버리는 거야. 그런 요령, 잘못된 요령 때문에. 이해돼요? 조심해야 돼. 세븐도 마찬가지야.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배워왔던 요령들은 뭐냐면 문제를 보고 문제를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기를 보고 보기를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얘랑 패러프레이징 된 걸 본문을 찾는 거거든. 근데 그게 니네가 쉬울 것 같냐? 나 하라고도 못해요. 왜 못하냐면 어떤 단어가 패러프레이징이 그 범위가 얼마나 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정리해가지고 올라가서 단어를 찾아? 불가능한 일이죠. 파트 7을 그렇게 푸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 다음에 제일 어이없는 거예요. 상담을 해보다 보면 어이없다라는 말 표현보다는 학생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토익 700점 때인데 시간 안에 200번까지 다 풀긴 하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시간 안에 200번까지 풀었다는 말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은 푼 게 아니라 200번까지 찍은 거지. 적당히 하다가 다 읽어보지 않고 적당히 보다가 그냥 대충 있으니까 찍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700점 된 거예요. 이해돼요? 되게 간단한 논리야. 그 친구가 왜 다 푸는데 700점인가? 근데 우리 반에 930 넘고 950, 935, 920 이런 애들은 나한테 카톡 할 때 그래. 쌤, 한 지문 찍었어요. 근데 괜찮아, 나는. 왜 괜찮느냐? 한 지문 찍었지만 앞을 거의 다 맞췄을 거니까. 이 차이가 겁나 큰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더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치즈 돌아다니는 거, 뭐 여기저기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런 거 있는 거. 근데 그게 누가 말이 맞다고 사실 할 수는 없는 거야. 왜냐면 다들 각자 자기의 경우수가 있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 내 말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내 말이 다 맞다고 해. 왜냐? 내가 그렇게 했고 이미 여러분들 앞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이득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해야 되냐면 기존에 공부해왔던 걸 좀 내려놔야 돼. 일단 우리 반에 왔을 때는. 왜냐면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해됩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학생들이 만약에 점수 안 나오고 다 그랬으면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겠지. 내 방법이 틀렸다면. 그쵸?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파트 7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위에 있는 본문, 지문부터 읽어야 돼. 그럼 아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아예 보지를 마, 처음부터. 그러면 답답하단 말이야. 그쵸?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봐.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해. 이거는 뭐 상황인데 이게 내가 예전에 풀었던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이걸 봅시다. 이거 봅시다. 봐봐. 이게 두 문제밖에 안 돼. 그럼 사실 솔직히 두 문제밖에 안 되니까 이거 읽고 가면 좋을 것 같잖아. 근데 원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읽고 가도 풀 수 있어. 못 푸는 건 아니야. 다만 이거 읽고 가서 푸는 거랑 얘를 정리하고 푸는 거에 정확도가 달라요. 속도가 다르고. 여러분 느끼기에는 분명히 이거 읽고 가서 이걸 푸면 더 빨리 풀 것 같지?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봐봐. 여러분 이거 읽고 정리한 시간을 빼. 자기가. 그리고 읽고 찾은 시간만 생각하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걸 읽고 푸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단 여기부터 읽고 오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여기를 읽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생각한 시간을 빼는 거야. 이거는 생각해서 빼 일단. 그리고 0이라고 시작하고 찾기 시작하는 걸 1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운 좋으면 3초 찾아지는 거야. 그 뭐라 그래? 이걸 파트 7을 3초에 풀었다고 그러는 거야. 문제 자기가 본문 해석한 3초 올려놓고 30초에 해석을 한 다음에 잘 생각해봐. 30초에 해석을 한 다음에 여기를 3초 만에 찾았으면 33초가 걸린 건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껴요? 3초 만에 답이 나왔다고 느끼는 거야. 계산이 완전 잘못됐지. 두 번째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이 이걸 해석하면 돼. 쭉 해가지고 뭐 빠르면 10초, 2초 하겠지. 그래서 얼추 문제 해석하는데 여러분이 1분 정도 걸렸다 해봐. 1분 정도. 그치? 그리고 읽는 데 2분, 총 2분 걸린 거지. 얼추. 그치? 근데 잘 생각해봐봐. 여러분 내가 이거 우리 이거 문제 풀기 줄 때 두 문제는 1분, 2분 안에 풀게 하죠. 우리 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로 쉽겠지만 두 문제에 2분 걸린 거 있어. 이런 거는 1분 20초 이내에 풀어야 돼. 결국은 뭐가 더 빠른 거야? 이게 더 빠른 거야. 겉으로 느끼기에는 이게 빠르게 느껴지지. 왜냐? 여러분이 이거 읽은 시간을 빼니까. 그러니까 왠지 답을 빨리 찾은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 여러분이 이걸 읽고 풀 수 있지. 충분히 할 수 있지. 아예 뭐, 못한다는 거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실전반 때문에 읽히게 하는 거야. 이거를 하고 해도 돼. 근데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재수 없으면 1번을 딱 해서 와가지고 1번 문제를 풀려고 이제 1번 다 읽었어. 이렇게 쭉쭉쭉 읽었어. 근데 여러분이 여기 읽을 때 이 보기 내용을 기억해야 돼? 안 해야 돼? 기억해야 되잖아. 기억 안 할 거면 이걸 왜 읽어? 기억을 하려고 미리 읽어둔 거 아니야. 그리고 답을 찾으려고. 그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읽고 기억을 하면서 이걸 읽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건 되면 그나마 좀 짧은 뭐 이메일 지문이기 때문에 좀 짧아. 그나마 괜찮아. 근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 좀 볼까? 좀 어려운 지문이면 여러분이 과연 이걸 기억한 채로 이걸 읽을 수 있을까? 절대 못 읽지. 그러면 여러분이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단어를 긁어내고 있는 크롤링이 나오고 있는 거야. 제발 뭐라도 하나 걸려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게 좋은 것만 보면 탁 걸리면 그냥 탁 하고 좋은 걸리면 탁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토익이 과연 그렇게 나오냐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 파트 7이 엄청 쉬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인강을 받거나 여러 가지 강의들을 봤을 때 그런 설명에 나온 대로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 파트 7 여러분이 시간이 부족할 일이 없는 거지. 뭔가 잘못했다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너무 핑크빛 행복으로만 돌리고 있는가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파트 5 내가 여러분 줄 때 8분 준단 말이야. 사실 8분은 어떻게 보면 엄청 길 수 있어요. 왜냐 한 문제가 10초나 2초만 안 걸린다면 무슨 8분이나 걸려요. 그렇지만 막상 여러분이 해보면 8분에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 뒤에 1분 걸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토익의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짧게 문제를 짧게 끊어서 풀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실제 막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시간이 낭비되니까 잘못하면. 열심히 노력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그건 무슨 짓이야.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기왕이면 어차피 노력하고 어차피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에 왔는데 공부 안 할 거라면 상관이 없어. 내 말 의미가 없어. 그냥 대충 하시면 돼. 근데 본인이 진짜 제대로 공부해서 고득점이 나와야겠다 생각하신 분은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이걸 먼저 읽고 올라가면 안 돼. 이걸 먼저 읽고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은 여기 봐봐.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이런 경험이야.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쭉 읽고 오고 있어. 쭉 읽고 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답이 안 나와. 중간쯤 가. 그럼 어떤 생각 들어? 아 잠깐 2번부터 먼저 풀어보면 낫지 않을까 하면서 2번 바꾸지. 그러면 2번을 읽는데 이때 무슨 생각하냐면 차라리 이때부터 읽으면 다행인데 어떤 생각해? 그래도 처음부터 읽는 게 좋겠죠. 다시 읽고. 뭘 가지고? 2번 보기를 다시 읽어. 그러면서 머릿속에 1번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1번, 2번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읽는데 야 솔직히 여러분 잘 생각해봐봐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해서 지문을 읽어간다고? 그거는 읽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숨어 그린 접시를 뽑아내기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운이 좋았어. 탁탁 그럼 빨리 나와. 근데 만약에 운이 나쁘면 어떡해? 이 지문을 한 번 읽는데 이 지문 문제 한번 풀려고 제대로 한 번만 읽으면 끝날 것을 이거 하나 풀려고 지문을 세 번, 네 번 읽게 돼. 그 다음에 뭐 하냐? 에이씨 그냥 마음을 다시 바로 먹고 제대로 풀자. 다시 천천히 읽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한 2분, 3분 길게는 4분이 뭐야? 뻘짓거리야. 근데 만약에 그런 게 봐봐요. 지문이 방금 한 개였잖아. 토익 파트 7이 지문이 한 개가 아니잖아. 만약에 그런 지문이 다섯 개만 되면 여러분 기본 10분 날아가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야. 어차피 여러분이 기초반이나 중급반이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시간 안에 어떻게든 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맞춰가지고 풀면 그게 목적이라면 그게 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 보시면서 800점 초반대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이야. 근데 800점 중후반 넘어, 즉 여러분의 RC 점수를 380 이상 넘어 400대 후반대로 가려면 반드시 내가 알려드린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게 뭐냐면 여기를 보지 않는 거야. 처음부터 아예.